텐셀버는 외축상가형입니다. 이 외축상가형인데 외축상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경상돌기 방향으로 해요. 얘는 회외를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회내시키고 굴곡을 한 상태에서 테이핑을 붙여야 됩니다. 자, 다시 회외를 시키는 그 G시점이잖아요. 그러니까 회내에 굴곡을 해야 돼요. 팔꿈치는 약간 구부리고. 자, 그래서 이제 요런 테이프를 준비를 합니다. 요런 테이프를. 그래서 외측 상가 부위에서 요 테이프를 붙일 때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얘를 끌고 갈 때 얘가 붙을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콕콕 찍어주셔. 네, 콕콕 이렇게. 그러고 나서 재정렬을 하는 거예요. 자, 손가락은 구부리고 구부린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경상돌기 방향으로 하나, 새끼손가락 경상돌기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해줍니다. 그 여기가 뭐 하다 보면 잘 풀려요. 그래서 이제 고리인 대로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조그만 걸로. 고리인 대로 여기가 풀리지 않도록 한번 매듭을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포커스잖아. 여기가 아픈 데잖아. 아예 아픈 데는 이렇게 그 S자형으로 포인트를 한번 줍니다.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. 구부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. 항상 S자는 서로 자기 갈 길을 간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했는데 뭔지 이렇게 그 잘 떨어질 것 같고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스파이럴로 한번 해주세요.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중간에 해도 됩니다. 하늘로 해서 이렇게. 좀 짧네요. 네, 짧은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팔이 굵고 뭐 예를 들어서 통증이 좀 심하다 하시는 분은 한 번 더 감싸주고, 그렇지 않으신 분은 요거 빼고 그냥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. 이 고리인대 할 때는 너무 손목을 조이지 않도록 가볍게 합니다. 자, 이게 이제 그 외측 상가형 테니스 엘보가 되고, 골프 엘보는 이제 반대죠.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, 다음 요거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.